네, 이데일리 TV입니다. 이수 앱지스, 노랑풍선, HMM, 현대미포조선, 삼성바이오로직스, LG생활건강, 셀트리온까지 올렸고요. 한국경제TV는 한국카본, HMM, LG생활건강,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맥스트, 위메이드, 대원화성까지 선정을 했네요. 매일경제TV입니다. 한섬, 크리스FNC, 영원무역, 현대중공업, 삼성바이오로직스, 덱스터, LG생활건강까지 선정했습니다. 자, 마지막 MTN입니다. HMM 있고요. 하이트진로, 위즈익스튜디오, 기아, 크린앤사이언스, 아프리카TV, 현대차, 맥스트까지 이름을 올렸네요. 네, 종목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볼까요? 네, 크리스FNC라는 종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골프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알고 계실 종목인데, 뭐 대표적인 골프웨어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2020년도에는 매출 1위를 좀 달성했었던 예.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핑이라든지 뭐 파리게이지 이렇게 얘기 들어보시면 아, 그 브랜드 이렇게 바로 얘기가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뭐 이제 마스터반이라든지 뭐 세인트 앤드류라든지 이런 관련된 이제 메이커들을 좀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골프에 대한 이런 수요는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사실 이제 과거 예능에서 골프가 나왔던 적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공중파에서도 나올 만큼 사실 그만큼 좀 대중화가 많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줄이니 골리니 뭐 산리니 이렇게 많은 용어들이 좀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골리니가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골프를 처음 이제 진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골프를 치시는 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일단은 진입 장벽이 조금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장비라든지 옷을 다 갖춰야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좀 수혜가 계속적으로 좀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관련된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또 MZ 세대이다 보니까 좀 이제 세대적인 부분에서 좀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세대들이 골프 쪽으로 계속 진입이 되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의 시장 전망은 상당히 좀 좋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의류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좀 침체기가 나올 때 이런 골프웨어 쪽은 연평균 10% 이상의 좀 성장률이 기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업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또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나 아니면 위드 코로나가 선언이 되면서 이제 골프 쪽으로 이제 해외로 많이 또 치게 나가게 될 텐데 사실 이제 골프장 같은 경우는 옮길 수가 없지만 옷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입고 가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서도 수요가 좀 견조하게 나타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수혜가 나타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골프 용품에 대한 또 추가적인 이런 매출 구조를 좀 확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이제 매장들을 좀 늘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세인트 앤드류스라든지 이제 이런 매장들이 좀 늘어나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좀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 이제 고정비를 들면서 매장을 늘린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좀 기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적적인 전망도 상당히 좋은 상황이고 증권가에서도 목표가 한 5만 원 정도로 좀 제시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이나 이런 뭐 리오프닝에서도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골프 부문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코로나19 영향도 있었습니다만 골프장을 가보면 젊은 층이 정말 많아졌어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크리스FNC도 같이 좀 주가 상승을 연초 이후에 거의 70% 넘게 올랐다는 게 사실인가요? 그렇죠. 네, 주가는 정말 많이 올랐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뭐 PER이라든지 실적 대비해서 이런 또 평균 이제 PER이나 이런 것들 비교를 했을 때 아직까지 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우리가 이제 이때 주가가 한참 오를 때 골프존 같은 경우도 예. 굉장히 좀 격하게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예, 그렇죠. 코로나가 있을 때 가장 수혜를 받았던 또 스포츠 중에 하나이다 보니까 뭐 이런 성장력은 당연히 좀 나타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러한 산업에 대한 성장을 봤을 때는 추가적인 그런 부분들 충분히 가능하고 뭐 주가 이평선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중장기 이평선들이 깨지 않고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추세적으로도 충분히 좀 괜찮은 상황이다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저평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좀 해주셨고요. 뭐 10월 들어서도 많이 올랐고 오늘장에서는 뭐 3거래일 동안 연속 상승했던 만큼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57% 떨어지고 있고요. 43,750원에 거래되고 있네요. 자, 두 번째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하이트 진로입니다. 사실 이제 거리두기에 가장 큰 게 피해를 받았던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예. 있는데 뭐 아마 소맥 다들 좀 즐겨 드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리두기가 조금 완화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죠. 아무래도 이번이 거의 최종적인 거리두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관련된 부분들이 또 끝날
시점이 또 연말입니다. 아무래도 모임이 엄청나게 많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아마 이제 계속적으로 거리두기 부분들이 좀 풀리다 보니까 자주 모임들을 좀 갖추고 그러셨을 텐데 이제 백신 접종률도 70%가 좀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또 연말 연초에 대한 모임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뭐 자연스럽게 술자리 문화가 빠질 수가 없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 매출이 상당히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고 있고요. 사실 증권가 리포트들도 부정적인 리포트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그 요인 중에 가장 큰 것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얼마나 오랫동안 계속 지속될지 모르겠다가 사실 가장 큰 계기였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뭐 10시 이전에 끝나야 되고 하다 보니까 사실 술자리로 했을 땐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관련된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된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매출 비중 자체도 이제 유흥업소 결국엔 이제 술집이죠. 술집으로 나타나는 비중이 굉장히 좀 높았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집에서 먹는 이런 홈맥주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 캐파를 좀 감당하기 좀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복귀가 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매출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좀 기대가 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관련된 종목으로 뭐 롯데칠성이나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이미 시세가 붙어서 전고점 라인 부근까지 이미 도착을 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는 좀 주가가 올라와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사실 이제 조금 더 꾸준히 본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좀 상방력 좀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이런 거리두기가 좀 완벽하게 끝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됐을 때 좀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실적 같은 경우는 좀 감소하는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지만 4분기 때 우리 매출을 생각을 했을 때는 네. 지금 계속해서 좀 성장성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런 의견이신데 2.44% 오늘장에서는 좀 눌림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만 6천 원대 거래를 하고 있고요. 그래도 계속해서 꾸준히 10월 들어서 역시나 이 종목도 좀 기대감으로 상승력을 가져가던 종목이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뭐 리오프닝이 기대가 된다라고 했을 때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만났을 때 좀 술을 많이 먹습니다. 제가 봤을 땐 다른 나라보다 월등히 좀 많이 먹는 게 있기 때문에 홈술로 약간 변화된 분위기도 있긴 합니다만. 네, 그렇죠. 예. 근데 아무래도 이제 솔직히 이제 이런 매장 가서 먹는 거랑은 좀 차이가 많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좀 최대 수혜가 되는 종목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사실 뭐 클럽이나 이런 것들이 네. 있으면 그런 종목군들을 좀 선정을 하고 싶은데 술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는 그래도 조금 덜 올라왔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보셔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이트 진로 들어봤고요. 마지막 종목 보겠습니다. 네, 맥스트입니다. 오늘 또 이제 좀 가장 핫한 섹터 중에 하나인데. 대단해요, 정말. 예. 그렇죠. 이제 메타버스 쪽이 사실 계속적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브리핑을 해주셨지만 이제 정부에 대한 이런 지원도 있고 또 ETF 쪽에서 굉장히 좀 핫한 열기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의 이런 플랫폼으로서의 좀 발전을 기대를 해본다라고 했을 때 좀 기대가 됩니다. 이제 맥스트 같은 경우 사실 상장 때부터 이런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으로 상당히 좀 기대가 됐었던 종목이고요. 뭐 기술력 하나로는 정말 좀 대단한 회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AR 관련된 소프트웨어 개발 플랫폼도 가지고 있고 그 관련된 이제 뭐 용기도 좀 부품을 제공하는 이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XR 관련된 부분에서 좀 관련이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각종 이제 뭐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 관련이 되어 있는 종목이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섹터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있는 상황이고 일단 기술력이 있다 보니까 사실 이제 메타버스로 연관이 되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관련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필요한 장비를 좀 납품을 하거나 그 장비를 만드는데 부품을 납품하는 그런 회사들이 상당히 좀 부각이 되는데 아무래도 기술력 부분들이 좀 가장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장에서도 뭐 덱스터라든지 뭐 위직 스튜디오 같은 이런 뭐 이 영상을 좀 더 고급스럽게 할 수 있는 쪽에 사실 좀 많이 좀 수급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맥스도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특히나 이제 이런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이미 전고점을 충분히 좀 뚫고 올라간 종목군들이 많은데 맥스 같은 경우 상장 이후에 상승하고 조정나고 이제 다시 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들도 좀 상당히 좀 기대가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맥스까지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메타버스 관련주들 동반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중에 맥스트를 좀 소개를 해주셨어요. 장중에 9%까지도 급등하는 모습 나타냈었는데 지금은 좀 윗꼬리는 달리긴 했습니다. 2%대 강세고요. 69,800원의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네요. 뭐 계속해서 메타버스 쪽 관련해서는 다시 10월 들어서면서 다시금 좀 매기가 쏠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랠리가 어디까지 갈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네요. 하지만 성급한 접근은 좀 주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맥스트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